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경우는 과거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32%를 점했지 않습니까? 일거에 1위 지지율을 갖다 8점 몇 퍼센트를 갖다 따돌려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지지율은 없다. 윤석열 상승에 이재명이 추춤했고 지금 민주당이 그냥 으악 소리가 지금 났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가장 놀랐을 겁니다. 가슴을 많이 쓸어내린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선 시기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끝나고 사퇴를 딱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대선 시기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혼돈의 시간으로 들어간 바로 민주당. 지금 제3의 후보를 빨리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총리를 만들자. 아니면 저기 이재명이고 뭐고 이낙연이고 별 볼일 없다. 제3의 후보 만들자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합니다. 뭐 김경수도 등판시키자, 뭐 임종석도 등판시키자, 뭐 또 시키자 막 별 사람들이 막 그냥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대통령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꼭 1년 앞뒀습니다. 자, 3월 9일. 내년 3월 9일입니다. 선거가. 아, 자스트 1년 남았어요. 이제 이 대선 시기가 즉각하죠. 이 즉각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주 그냥 최선두로 나서니까 그냥 여야가 전부 다 혼돈에 빠진 특히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이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긴장 정도가 아니고 혼란의 도가니. 이 윤 전 총장의 등장을 아주 두려운 눈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윤 전 총장은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가상을 해보죠. 그들의 입장에서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로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적폐 수사를 당할 사람들이 누구죠? 그건 생각해봐도 끔찍할 거 아닙니까? 또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윤석열의 그 법칙이 작동이 되면은 국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을 상상한다는 것만 해도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 혼돈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윤 총장의 등장이 이렇게 무서운 파고를 일으키리라고는 청와대도 민주당도 예상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재명이라도 완전히 떠 있었으면 좋았을 때 이재명을 눌러버리는 게 그것도 1, 2%를 누른 게 아니고 8점 몇 프로를 확 눌러버렸으니까 또 이 여론조사는 이 야권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편입니다. 원래가. 왜? 이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집권당에는 몇 점 더 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태주는 점수가 그런 점수가 흔히들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내려옵니다. 썰이. 여론조사 기관들끼리 막 그냥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포함하는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지지율은 그래서 여권은 더 놀랄 수밖에 없죠. 완전히 그냥 패닉입니다. 패닉.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들 아직 당의 후보가 5%를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불안이 서로 교차하는 겁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7.6%인가 8%를 지금 거의 같이 가 있는데, 5%를 넘어야 소위 폭발력이 있는 대선 주자의 지지율 범주에 들어갑니다. 5%의 벽, 이걸 넘은 사람은 딱네 사람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슈퍼 1등 윤석열, 그 다음에 7.6인가 7.7 받은 홍준표, 딱네 명입니다. 야권 두 명, 여권 두 명입니다. 올 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지사, 이번에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가 5일날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 조사한 결과, 잘 아시겠지만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지사의 지지율이 24.1, 이낙연은 14.9, 윤석열은 32.4.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예, 이 지지율에 의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 지지율로 봐서는 게임 끝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되니 민주당이 놀랄 수밖에요. 지금 집권당이, 당이 놀란 게 아니고, 이 권력, 집권 권력 자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은 안 해도 속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초연했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이재명 지지율은 뛰어넘어서 그것도 이재명을 8점 몇 퍼센트로 눌러버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 지사가 지난해부터 기본소득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그 기본 시리즈를 막 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세도 키우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에? 이 코로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적 선명성으로 지지층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 이 조선일보는 이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가 여권에서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 반사 이익까지도 싹 고스란히 이재명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내에서는 윤전 총장의 급부상으로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긴급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지사가 윤전 총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당내 주류인 친문들이 이때다 기회는 하고 다른 후보를 물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친문들이 원한에 가까울 정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기분이 좀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권 후보가 뜰수록 친문 진영의 이지사 견제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더불어서 친문 진영에서는 이때다 하고 이재명이를 더 죽이는 방법으로 뜰 수도 뜨지 못하게 견제를 더욱 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친문에 원하는 제3의 후보를 만들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와 박상기 기자가 통합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대표도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린 듯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때 40%가 넘던 소위 이낙연의 지지율은 벌써 사면론 파문 이후에 10%대로 곤두박질해서 꿈은 사라지고 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러한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한달 뒤에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부활의 기로인데, 만약에 자기가 민주당의 두 사람, 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만들었겠다. 네? 온갖 일을 벌렸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만약에 통과 의뢰로 민주당이 된다면, 이낙연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윤석열을 이길 가능성은 뭐 택도 없고 아직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를 맡으면서 당헌당규까지 막 바꿔가지고 후보 공천을 결단했지 않습니까? 당헌당규 원래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 당에서 당이 시장이라 나가게 되면은 거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당헌당규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이가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참 여기 이 정권은 말이죠. 한번 말해놓고 자기들이 말해도요. 바꾸는 거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무슨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마구잡이합니다. 정말 막정권이죠, 막정권.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 그러나 막 가는 막열차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윤전 총장이 이렇게 부상이 결국은 이낙연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왜? 자기가 또 이렇게 소상하게 그냥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또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친문 전형이 이렇게 보다가 이럴 때 이재명이 눌러버리고 이낙연으로 대안을 찾자.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대표는 다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지금 천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초에 비하면 이 대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현안에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진영의 소리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그들은 눈이 지금 잘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의 그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결국 당 최대 계파인 강성 친문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이낙연, 양강 체제가 이어가고 있어도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자 이들의 모든 시계가 제로가 되고 완전히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게 제3후보론을 만들어내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정세균이죠. 노란 옷 입고 매일 방에 간다고 이렇게 다니는 그 국무총리 말입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의 벽을 뭐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죠. 5%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마의 벽을 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지지율은 거의 불가능하죠. 현재 지지율은 2.6%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 총리가 대안이 되려면은 적어도 지지율이 7 내지 8%까지, 7%까지는 끌어올려가야 그 다음에 대안이 되고 1위를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친문 지지층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뭐 임종석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글쎄요. 그러나 뭐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1, 2심 당선 무효형 선고받고 대법원이 재판 진행 중이라서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고 임종석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고 부각시킬 기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이광재 의원, 최문순 뭐다 나옵니다. 이인영이까지 북발의기 이인영까지 나와가지고 이름이 나오고 또뭐 충남지사도 나오고 김두관이도 나오고 박용진이도 나오고 유시민이도 나오고 다 끄집어냅니다. 자, 족보를 다 끄집어냈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뭐 느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상승에 이재명이가 주춤했다. 여당 이제 진문 후보를 좀 내야 되겠다고 꿈틀꿈틀하지만 이게 잘 될까? 뭐 이런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주 안 좋은 시대죠. 네.
LH 투기가 나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치가 파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자기는 나가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잃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대한민국, 소위 시장경제가 노는 이 대한민국, 기어코 실지 회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굳은 각오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박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